네,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표현이죠.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정 교과서와 함께 쓰게 될 검정 교과서에는 반대 진영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동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60건을 수정 보완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친일파의 행적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조하는 등 몇몇 부분을 보완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진보 사학계에서는 그간 이 표현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해 국정교과서 함께 사용될 검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출범과 관련된 표현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자체를 폐기하라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국절장을 폐기하지 않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연구학계 지정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야당이 제출한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SBS 동서호입니다.